자, 다음은 부산수영부의 존경하는 전복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오늘 뭐 야당 의원님들은 뭐 우리 국정원, 우리 선관위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심어 우리 선거에 개입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라고 아니고 아닌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밖에 왜냐하면 내심의 의사에 대한 부분 총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죠. 우리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우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다만 지금 오후 질의 중에 제가 한번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하고 나중에 말씀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다 우리 선관위에서 뭐 자녀 특혜 채용 문제, 우리 뭐 서버 해킹 문제, 또 뭐 사전 투표 문제, 다 모든 부분들은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맞죠? 네,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네.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우리 지금 신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은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뭔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요인도 필요한 거예요. 내부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전에 제가 질의 때 했듯이 우리 저 사전 투표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 정말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관위 모든 직원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노력에는 전에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지금 저희들이 본 것만 이것뿐인데 솔직히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지금은 그 헌법기관이라서 자세보다는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외부 감사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관위가 신뢰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우리